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배울 곡 32카운트 2월 로우 어드밴스입니다. 유명 안무가 게리 오라일리와 매기 갤러가 만든 이곡 웨이팅 온 유입니다. 자, 웨이팅 온유 해석해 보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뜻이더라고요. 셀린 디온이 부른 웨이팅 온 유로 만든 이 스텝이 너무 음악하고 되게 잘 맞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스텝 다 완성하신 다음에 같이 춤을 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 영상의 대부분은 댓글 상단에 섹션별로 타임테이블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급하신 분들은 빠르게 점프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저와 함께 섹션 1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 백, 락, 리커버 하시고 나서 오른발의 뒤꿈치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하프턴. 왼발 그대로 백, 락, 레커버 해주시고, 왼발이 다시 포워드 가시는데, 네, 백으로 포워드 가면서 하프턴. 오른발 그대로 포워드 전진하면서 하프턴에서 6시 방향으로 풀턴합니다. 자, 오른발이 마지막에 짚었을 때, 왼발은 히치합니다. 히치하면서 그대로 몸 방향 틀어져서 8분의 1턴 쪽으로 가주세요. 왼발, 히치한 발을 그대로 7시 반 방향에서 락, 레커버 놓으면서 론데. 자, 론데 한발 윗으로 갑니다. 비하인드 사이드 놓으면서 8분의 1턴 하면서 9시 방향 왼발로 크로스까지 가면 섹션 1이 완성됩니다. 1, 2, 아, 3, 4, 아, 5, 6, 7, 에이렌 아입니다. 네, 한번더 해볼게요. 시작. 원, 투, 아, 쓰리, 포, 아, 파이, 식, 세븐, 에이렌 아입니다. 자, 오른발을 섹션 사이드로 2. 오른쪽 스웨이, 왼쪽으로 체중 이동하면서 왼쪽 스웨이 했습니다. 오른발을 포워드로 놓으면서, 네, 쿼터턴 해서 12시 방향 보시고, 짚자마자 왼발을 히치하면서 4분의 1까지 갑니다. 자, 이렇게 갔을 때 9시에서 3시까지 2분의 1턴 했어요. 왼발을 크로스로 놓고, 오른발을 그대로 백으로 놓으면서 다시 쿼터턴, 12시 방향 갑니다. 왼발 사이드로 놓고, 자, 이제 오른발을 앞으로 포워드 놓고 왼발을 그대로 볼로 오른발 옆에 댑니다. 자, 볼로 짚으면서 밀면서 오른발을 그대로 2분의 1. 이제 하프턴을 놓을 거예요. 오른쪽으로 하프턴 하면서 포워드 전진, 왼발 그대로 가져와서 볼로 짚고 오른발을 짚으면서 다시 오른쪽 시계 방향 하프턴을 한번더 합니다. 자, 왼발 그대로, 네, 볼로 짚어서 가져옵니다. 여기까지가 섹션 2예요. 시작. 1, 2, 3, 4, 아, 5, 6, 아, 7, 아, 8, 아입니다. 네. 시작. 1, 2, 3, 4, 아, 5, 6, 아, 세븐, 아, 에이, 아입니다. 네. 시작. 원, 투, 아, 쓰리, 포, 아, 파이, 식, 세븐, 에이렌, 아, 원, 투, 쓰리, 포, 아, 파이, 식, 아, 세븐, 아, 에이, 압니다. 네. 자, 한번 더. 시작. 원, 투, 아, 쓰리, 포, 아, 파이, 식, 세븐, 에이렌, 아. 원, 투, 쓰리, 포, 아, 파이, 식, 아, 세븐, 아, 에이, 압니다. 네. 섹션 3. 3에는 턱 포지션이 나옵니다. 그턱 포지션이 뭔지 제가 잘 몰라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다이빙 할 때, 네, 자세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 뭐냐면은 상체와, 네, 다리가 가슴 쪽으로 모아지면서 다이빙 할때 하는 자세를 턱 포지션이라고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이턱 포지션이 섹션 3의 원, 투 카운트에 예, 들어갑니다. 천천히 저와 같이 다시 배워보도록 할게요. 섹션 3는 이쪽 방향을 12시로 보고 시작합니다. 자, 오른발을 그대로 사이드로 놓으면서 쿼터턴 3시 방향으로 봅니다. 자, 왼발을 드래그로 끌고 오실 때 여기서 턱 포지션이 나옵니다. 턱 포지션 그대로 예, 몸통이 구부렸다가 왼발을 터치해 주시고 자, 터치한 왼발 사이드로 놓고 오른발을 앞에 크로스 왼발 사이드, 오른발을 그대로 비하인드 크로스로 놓을 때 왼발을 히치해서 그대로 비하인드로 놓습니다. 오른발 그대로 사이드로 놓고 나서 왼발부터 이제 워킹 어라운드를 갈 건데 세미서클을 그리면서 간다고 해요. 쿼터턴 12시 방향으로 워킹 갑니다. 왼발, 오른발 마시고 왼발을 한번더 앞으로 포워드 놓으면서 12시 방향 보시면서 그대로 오른발을 스윕합니다. 여기까지가 섹션 3예요. 자, 섹션 3 다시 한번더 카운트를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1, 2, 아, 3, 아, 4, 5, 아, 6, 7, 8입니다.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시작. 1, 2, 아, 3, 아, 4, 5, 아, 6, 7, 8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섹션 3가 완성이 되죠. 자, 방금 한 동작을 3시 방향에서 하시면 되겠죠? 1부터 이제 3까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천히. 1, 2, 아, 3, 4, 아, 5, 6, 7, 8에 나. 1, 2, 3, 4, 아, 5, 6, 아, 7, 아, 8, 아, 1, 2, 아, 3, 아, 4, 5, 아, 6, 7, 8. 네. 자, 한 번만 더 시작. 해볼게요. 1, 2, 아, 3, 4, 아, 5, 6, 7, 8에 나. 1, 2, 3, 4, 아, 5, 6, 아, 7, 아, 8, 아, 1, 2, 아, 3, 아, 4, 5, 아, 6, 7, 8. 섹션 4. 오른발 크로스, 왼발 백. 오른발 사이드로 놓고 왼발 그대로 포워드로 놓자마자 다시 한번더 스윕 해서 크로스 백 사이드 놓고 다시 왼발을 포워드로 놓고 스윕을 하시는데 하시고 나서 오른발을 그대로 포워드 락 리커버 하신 다음에 오른발을 그대로 하프턴 하면서 포워드 전진 6시 방향 봅니다. 왼발 포워드로 놓고 오른발은 그대로 포워드, 니 히치입니다. 네, 히치해 주시고 오른발을 그대로 백으로 놓으면서 왼발을 론데, 왼발 백으로 놓으면서 오른발 론데 하면은 네, 섹션 4가 끝납니다. 자, 섹션 4 카운트 1 and a 2 3 and a 4 5 and a 6 7, 8입니다. 네. 8 한발이 뒤로 가면서 다시 1으로 해갖고 투어리 시작되죠. 자, 한 번만 더 시작. 해볼게요. 1 and a 2
three and a four, five and a six, seven, eight입니다. 네, 자 이제 1부터 4까지 풀 카운트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작. One, two, a three, four, a five, six, seven, eight, and a one, two, three, four, a five, six, a seven, a eight, a one, two, a three, a four, five, a six, seven, eight, one and a two, three and a four, five and a six, seven, eight입니다. 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One, two, a three, four, a five, six, seven, eight and a one, two, three, four, a five, six, a seven, a eight, a one, two, a three, a four, five, a six, seven, eight. One and a two, three and a four, five and a six, seven, eight입니다. 네, 중간에 리스타트가 한번 나와요. 16카운트 하고 뒤에 아까지 하고 리스타트입니다. 천천히 섹션 2까지 해보고 해볼게요. 자, 리스타트 구간 카운트로 시작. One, two, a three. Four, a five, six, seven, eight, and a one, two, three, four, a five, six, a seven, a eight, a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리스타트 하면 되겠죠? 네, 자 저와 함께 배워본 Waiting on You였습니다. 네.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이 스텝이 노래만 좋은 거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진짜 좋은 노래거든요. 근데 스텝도 얼마나 잘 맞는지, 특히 저는 이제 섹션 3 있죠. 론데하고 앞에 크로스 백 다시 스윕하는 이 반복되는 이 구간이 그 여자 셀린 디온 있죠. 셀린 디온의 그 노래와 우후후후 우후후 이 노래 음률하고 너무 잘 맞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춤을 춰봤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막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휴가를 갔다 오니라고 영상을 티칭 영상을 때 못 찍었어요. 그래서 근데도 Waiting on You 노래만 듣고도 너무 좋아서 언제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조금 늦게 찍었습니다. 네, 저희 강아지 봉순이인데 봉순이가 지금 산책을 갔다 와서 많이 피곤해서 옆에 쓰러져서 자고 있어요. 네, 오밤중에 이제 주인은 열심히 티칭을 찍고 있고. 네, 자 지금까지 이 스텝을 저와 배우셨는데 이 스텝이 여러분이 춤추시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즐겁고 재밌는 스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히 가세요.